우리나라에서 제주도 다음으로 큰 섬. 남해안의 동쪽에 있는 나라는 거제도입니다. 6.25 전쟁 당시 포탄이 닿지 않았던 최후방. 그러나 내가 기억하는 또 다른 6.25가 있습니다. 반공포로와 침공포를 구별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. 지금도 그 격렬하게 대립했던 그런 게 생각이 나요. 나는 선택된 섬이었죠. 군함이 들어올 만큼 깊은 수심, 넓은 땅과 충분한 식수, 그리고 전선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섬. 거대한 군함이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. 노인은 그 바닷가에 있었던 17 소년이었습니다. 바닷가에 큰 배가 들어왔어요. 그 배가 LST인데 그때는 여기서 구경도 못하던 배죠. 거기서 그 지금 저 운용 추력도 나오고 수리꽃다도 나오고 이런 차들을 부는 생애 처음 본 모습인데. 그리고 군함에 실려온 수많은 전쟁 포로들을 보았습니다. 전쟁이 일어난 지 몇 개월 만에 포로의 수는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. 나는 전쟁의 또 다른 현장이 되었습니다. 거제도의 중심부 360만 평에 들어선 수많은 막사들. 북한군과 중공군 또는 그저 피난민. 어린아이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사람들이었죠. 하지만 그들 모두는 PW, 전쟁 포로일 뿐이었습니다. 그 PW가 이제 포로라는 뜻 아닙니까? 근데 이걸 여기에서 페인트가 있었습니다. 심지어 나이까지 어디까지 전부 다 PW를 썼거든요. 거제도 포로 수용소는 포로의 인권을 중요시한 전 세계 첫 번째 사례였습니다. 전쟁은 포로 수용소 안에서도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. 희한한 무기들이 다 있었죠. 그 포로들이 이 드럼 통 같은 거 안 쓰니까 그걸 잘라가요, 만들어가요. 이 난도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뭐 이상한 이 대창에서 창 같은 거 그런 걸 만들기도 하고 그런 일이 뭐 다반사로 있었겠죠. 공산주의와 반공주의로 갈라진 이념 갈등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. 그러면 그 사람이 죽어가요. 똥통에다가 걸려면 사람 비린내가 안 나는 겁니다. 그렇게 하지. 죽이면 토막을 내가지고 똥통에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갖다 버리고 그만큼 좀 악랄하다 할까. 노인은 평생 동안 그 참혹함을 잊을 수 없습니다. 할만점에서 남북 간의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다. 포로들은 자유의사에 따라 행선지를 결정했다.
승자도 패자도 없이 막을 내린 한국전쟁. 그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다. 3년 만에 철조망 안의 전쟁도 끝이 났습니다. 내게는 폐허만 남았습니다. 일부지만 70년 전 그때를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. 노인은 가끔 이곳에 발걸음을 합니다. 이것이 언젠가 와야 될 일이었는데 없어지는 게 이만큼 세월이 빠르구나. 불어성수요. 저는 몇 분 와봐 올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나고 그럽니다. 이제 내게 포로 수용소의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. 몇 군데 작은 흔적만이 남아있죠. 유적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가지고 잘 전해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. 사실 그대로 좀 부스에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70년 전 비극의 공간은 대부분 사라지고 세상은 바뀌었죠. 그러나 나는 기억합니다. 전쟁의 깊은 상처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고 있음을.